작년 여름에 울산의 생태 체험장에서 태어난 국내 유일의 아기 돌고래가 어제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UBC 서윤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끼 돌고래가 어미와 함께 물살을 가릅니다. 지난해 6월 울산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태어난 7개월 된 수컷 돌고래입니다. 몸길이 180cm에 몸무게 75kg으로 겉보기에는 성인 남성과 맞먹는 크기지만 아직 모유를 먹는 아기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유식인 작은 물고기를 먹기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 물속에서는 카메라를 보며 재롱을 떨 만큼 장난기가 넘칩니다. 사육사는 오래 살라는 뜻에서 100일 때 붙여준 고장수라는 이름처럼 새끼 돌고래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수가 오늘 217일령이 됐는데 이제 놀기도 잘 놀고요. 엄마 젖도 계속 잘 먹고 있고 먹이도 조금씩 이제 먹어보면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살 미만의 새끼 돌고래는 국내에 고장수 한 마리뿐인데 그동안 감염을 우려해 어미와 함께 격리된 지 7개월 만에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일반 공개 여부는 생후 1년이 지난 뒤 적응 상태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